주인공은 바로 장영우 교수님인데요. 지금 안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만나러 가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경림 선생님께서 보내신 마음의 영상 편지 전하러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제 옆에 계신 멋진 장영호 교수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림 선생님께서 영상 편지 보내셨는데 네. 신경림 선생님과는 어떤 사이신가요? 네. 뭐 신경림 선생님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선배 시인이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그 뛰어난 시인으로 존경받는 분이 바로 신경림 선생님입니다. 신경림 선생님 우리 동국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늘 자랑으로 여겨야 될 겁니다. 네, 제가 신경림 선생님 뵙고서도 느낀 건데 정말 동국대인, 동대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는데요. 그렇죠. 신경림 선생님께서 보내신 영상편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일단 먼저 영상편지 보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저희가요 신경림 선생님 댁에 가서 영상 편지를 받았는데 신경림 선생님 향기가 막 느껴지지 않나요 편지에서? 네, 그렇죠. 그럼 받으셨으니까 이제 선생님께 답장 짤막하게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 영상 편지 잘 받았습니다. 부족한 후배를 이렇게 기억해주시고 또 보잘것없는 글을 읽고 이렇게 따뜻하게 칭찬을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문학 전통이 만해 선생에서부터 연원해서 100년이 넘은 것처럼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그 시와 소설을 쓰기 위해서 밤을 새고 또 작품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새겨서 학생들을 보다 잘 지도해서 우리 동국 대학교 문학 전통이 더욱더 발전하고 빛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전화 드려가지고 술 한잔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아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릴레이 영상편지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옆에 있는 저까지도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데요. 이제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저 우리 학교의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네. 교수님의 대학생활 궁금해요. 제가 대학생활 할 때는 70년대 후반이어서 이른바 군사정권 그 시기였죠. 80년대 초는 늘 그 학교 내와 그리고 시내, 서울 시내가 온통 그 최루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또 나름대로 또 대학생활을 즐기고 또 나름대로 전공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려운 대학 시절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즐기려고 하셨던 선배님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또 문예창작학과 교수님이신데 네. 우리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은 이렇다. 뭐 자랑거리 네. 혹시 있나요? 문예창작학과는 사실 이제 그 과가 개설된 지 10년이 채 안 됐거든요. 우리가 몇 년 안 되는지만은 매년 한두 명 이상의 그 시인과 소설가와 희곡 드라마 작가를 배출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 아마 각 그 장르별로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선배들에게 엄청 또 깨지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또 밤을 새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어디에선가 그렇게 열심히 대학생으로서 고뇌를 하고 있을 동국인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뿌듯한데요. 그렇게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동국대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이렇게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영상편지 보낼 주인공 어느 분이신가요? 고마운 분은 참 많죠. 나는 뭐 우리 동국대학교 들어서 제일 고마운 것이 좋은 스승과 선배 그리고 이제 동료 후배를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그 스승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숙한 탤런트 강서구 씨에게 편지를 보낼까 합니다. 네, TV에서만 뵙던 분인데요. 직접 그렇게 영상 편지 보내신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사이 같으신데 어떤 사이신가요? 네, 특별한 사이일 수도 있죠. 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입학 동기예요. 77학번 나는 국문과 강성우 씨는 이제 연영과. 근데 우리가 입학하기 전에 이제 재수 뭐 하면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부터 알았고 같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아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깝게 서로 친밀하게 지냈죠. 네, 저는 벌써 이렇게 찾아뵐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그럼 영상 편지 보내주세요. 강서구 씨,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냥 예전식으로 부르지 뭐 마능이. 그러니까 잘 지냈나? 우리가 대학생활을 함께한 것도 벌써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전에도 이제 작년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는 더 하지만은 참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아. 무엇보다도 자네가 진지한 그 어떤 연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코믹한 그 캐릭터도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또 라디오 그 MC로서의 역할을 또 확장하고 그보다도 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방면에서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더 확장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 언제 기회가 되면 만나서 자네는 잘 못하지만 소주나 한잔 했으면 좋겠네. 건강하게. 네, 오랜 친구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제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코너인데요. 네. 동국인에게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동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우리 그 학교를 세운 선각자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민족사학으로서 당당하게 자리했고 그리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학생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의 어떤 영예와 전통과 그리고 기풍을 잊지 말고 선배들에 못지않게, 아니 선배들보다 훨씬 더 나은 동국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강서구 선배님 못지않은 멋진 장영우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영상편지 전화로 왔는데요. 다시 할게요. 와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나도 잘 몰랐어. 이렇게 내가 설레있지. 날 좋아하는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 빨리 맛있어요. 우리 아버지 배서 살살 녹아. 양념.